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 FOMC 회의 결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부터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회의 결과 분석하고 네. 투자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회의 결과부터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역시 시장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걸었어요. 네, 일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글로벌 IB들의 전망치를 보면 50BP 그리고 75BP 딱 절반으로 나눠졌던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95% 이상 75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8년 만에 75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고 연준 위원 11명 중에 한 명을 빼고는 전부 다 동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 네. 전망치는 하향 조정하고 네.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어요.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하향 조정한 거로 볼 수 있겠거든요. 예, 예, 예. 일단은 올해 전망치는 3월 달만 하더라도 2.8%로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1.7%로 2% 미만으로 예. 내려왔고요. 내년까지도 1.7% 그리고 2024년에도 1.9%. 그러니까 올해 내년 2024년까지 2% 이하의 성장을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진 부분들은 3월 달만 해도 올해 내년까지 물가 전망을 다 같이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전망치는 4.3%에서 5.2%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내년 전망치를 2.7에서 2.6으로 약간 하향 조정하면서 조금은 물가가 올해 피크를 찍고 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75BP 인상은 어떻게 보면 좀 다들 예상했던 네.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관심은 점도표가 어떻게 이번에 업데이트 될 것인가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2022년 점도표, 그러니까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금리를 3월달만 하더라도 1.9%로 전망을 했었는데 예. 이게 3.4%로 상향 조정됐고요. 예. 내년치도 2.8에서 3.8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네, 눈에 띄는 부분은 2024년 전망치인데요. 예. 22년 3월달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 2.8, 2.8 그러니까 24년까지 높은 금리 레벨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레벨은 올라갔지만 24년에는 23년 대비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요 그림이 연준 위원들이 어디에 점을 찍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예. FOMC 의사 회의록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인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이 지금은 연말까지 4% 이상 금리 인상한다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50%를 넘게 들어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점을 찍었던 것들 상단을 보면 3.75에서 4%가 최상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4% 이상 가기는 가기는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4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2% 초반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올해는 4%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2024년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2% 초반 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2%포인트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녹아들은 점도표라서 저는 이번 점도표가 상향 조정된 데 따른 부담도 있었긴 했지만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화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석을 네.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이게 미국 증시는 뭐 강한 반등 보였어요. 오랜만에. 네, 맞습니다. 지수가 다 올랐죠.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유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3% 정도 하락하면서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는 좀 1%, 1.46% 올랐는데 네. 나스닥이 2.5%가 오르면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종목은 다 올랐을 맞아, 텐데. 맞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우리 저
한국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이 그쵸.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 네. 뭐 테슬라 어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넷플릭스가 7.5% 급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도 5%대, 애플도 2%대, 엔비디아 4%대, 아마존도 5%대.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성장주들, 빅테크주들이 작게는 2%, 강하게는 5%,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급반등이 나타났다. 반면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1% 전후 정도의 반등에 그치면서 유가 하락에 따른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강해진 것만큼 조금은 엇갈리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채권금리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채권금리가 뭐 3.4, 3.5까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좀 작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국채금리도 이제 시장의 네. 안도감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국채금리를 보면은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3.5%대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3.4, 3.5 왔다 갔다 하면서 장중에는 또 장단기금리가 역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FMC를 기점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3.2%대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3.19%까지 좀 레벨 다운되면서 채권금리도 그동안 통화정책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연말까지 3%, 뭐 4%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좀 톤다운 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기술주들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달러화하고 이제 유가는 어떤 움직임 보였습니까? 일단은 달러 같은 경우는 105포인트를 넘어섰었거든요. 달러 인덱스. 네. 그런데 어제를 기점으로 104포인트대로 좀 떨어졌고요. 0.81% 하락했고요. WTI 유가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피력되면서 3% 급락을 했습니다. 120달러를 넘나들던 유가는 지금 116, 117달러 수준까지 레벨 다운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그동안의 시장을 압박했던 채권금리 급등세, 달러 급등세, 그리고 유가 상승세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좀 하락반전을 하면서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FOMC 회의 결과 네. 또 시장 반응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네. 좀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 반응 상당히 긍정적인데 네. 이게 뭐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악재가 선반영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연준의 스탠스보다 너무 앞서갔었다는 거죠. 예. 일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FOMC 직전까지 95%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89%. 7월 달에 10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도 7.4%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파월 연준의장이 7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6월 달, 7월 달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형성되었던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안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주 동안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3% 이상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거의 100%가 되었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는 4% 이상 갈 수 있다는 전망치가 5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오늘 파월을 비롯해 연준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매파적인 시그널보다 너무나도 걱정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연내 3.4%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점도표 상단은 4% 근접하는 수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걱정들이 조금 진정되는 그런 반대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들 좀 포인트별로 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 긍정적 반응 가장 주요했던 건 역시 뭐 연준의
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네. 억제 의지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이 뭘 원했는지를 보면은 이번에는 좀 잘 맞춰줬다.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나 의사 회의록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을 좀 풀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를 보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었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줬거든요. 네. 그게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점도표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을 단행을 하면서 꼭 물가를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린다 하더라도 물가를 꼭 잡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장에는 원했던 것 아, 그동안 급락을 했던 부분들은 물가 때문이었는데, 아,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시그널로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우려보다는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덜 매파적이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네.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뭘 덜 매파적이라는 게 맞냐라고 걱정을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점은 투자자들의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가 너무나도 걱정이 컸고 4%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던 상황에서 본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이동을 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도표 관련해서는 팀장님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지난 주말에 물가 쇼크가 있었죠. 물가 쇼크가 있었고 통화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왔었는데 예. 제가 그러면서 자료를 쓰기도 했고 세미나점에서 말씀드렸던 건 6월 FOMC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포인트는 점도표가 있을 텐데 네. 점도표에서의 포인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레벨도 중요하지만 네. 2022년 전망의 상단이 중요하다. 이 상단이 4%를 넘어선다면 연준을 비롯한 전반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4% 이상인데 그 이상을 걱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단이 3.75에서 4%로 막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50% 이상, 4% 이상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아마 점진적으로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2024년 전망이었습니다. 2024년 전망은 통화 정책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가게 된다면 경기가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녹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024년 전망치가 중요한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치가 이렇게 점도표 자체도 2023년 3.8%보다 낮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어디에 점을 찍었느냐를 보면은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2% 초반까지 금리나 가능하다라는 연준 위원들이 두 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연내 4%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는 아직 열어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시장이 점도표를 통해서 전달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오르고 네. 또 물가 오르고 뭐 이거 걱정거리긴 걱정거리인데 네. 사실 이제 투자자나 정책 당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네. 오느냐 오지 않느냐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침체가 온다 안 온다보다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착륙 가능성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경기가 지금보다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은 아직까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연준이 제시한 것처럼 올해 1.7, 내년 1.7, 2024년 1.9라면 아직까지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열어놓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경착륙 가능성은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대입시켜놓고 침체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써놓되 지금 당장 경착륙,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네. 왜 그 GDP 나오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네. 거죠? 이게 2분기 GDP 성장률 최근 거 보니까 전망치가 안 좋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이제 리세션 없을 것이다 네. 자신감을 보였는데 네. 이거하고는 좀 약간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죠. 지금 전망 GDP 성장 전망치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내년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경기가 되게 불안한 건 맞아요. 그리고 최근 GDP 나우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이번에도 역성장. 그러니까 1분기 때도 역성장이었거든요. 예. 2개분기 연속 역성장이면은 경기 침체가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역성장의 이유들을 보면은 미국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 변수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말한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는데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과열을 좀 톤다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지 경기를 침체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결과가 나와야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물가 향배에 따라서 고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경제 지표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리고 6월 FOMC 결과를 통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기 때문에 지금 지수 레벨은 떨어졌지만 여기서 더 밀려나기보다는 조금씩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안도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